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일단 파츠마키 기준. 자, 후부키가 방어가 은근히 세거든요. 이성노면. 일단 후방에 타츠마키, 아마이 아니면 사무라이, 그리고 힐러 지너스 박사 SR등급이죠. 네. 그리고 전방에 후루비카리, 그리고 탱크탑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백신맨 지저왕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후부키. 이거 은근히 가성비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일단 SR이 후부키하고 지너스 박사, 그리고 아마이까지 SR 3개, SSR 3개 구성이거든요. 여기서 태길 해가지고 이제 타츠마키 기준으로 일단 나온 가성비 추천덱이고요.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동제를 기준으로 한 가성비 추천덱, 그리고 프로비카리 탱크탑 아수라 중에 두 개, 그리고 동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마이 황금볼 사무라이 중에 두 개, 그리고 지너스 박사 힐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성비 추천덱 요렇게 추천해드렸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여기다 놓을게요. 자, 꼭 확인하셔서 여기서 6개씩 잘 잡고, 내가 타츠마키 떴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타츠마키 뒤에 아마이 또는 사무라이 놓으시고, 힐러 지너스 박사 놓으시고, 전방에 프로비카리 또는 탱크탑, 백신맨 또는 지저왕, 그리고 방어 좋은 후부키 2성 이상 찍으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후방에 동제 떴다 하면은 황금볼 또는 사무라이, 그리고 힐러 지너스 박사는 그대로 두시고, 전방에 크로비카리 탱크탑 아수라 셋 중에 두 개, 그리고 백신맨 또는 지저왕 중에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자, 베스트 덱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덱. 자, 전방 후방 나눠보고요. 자, 일단 후방은 동제, 사무라이, 타츠마키, 사무라이, 전방에 프로비카리, 아수라. 자, 일단 이렇게 놓게. 와, 편지 지금 남자가 영팀. 자, 베스트 데이입니다. 후방에 동제 타츠마키 사무라이고요. 전방에 탱커 크로비카리 탱크탑 아수라입니다.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돈 많아야 돼요. 자, 100만원 이상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자, 여러분들 가성비 덱입니다. 가성비 덱. 진짜 다 SR로 꾸며진 가성비 덱. 이렇게 해서 빵랩해도 어떻게 가긴 갑니다. 자, 가성비 덱이요. 가성비 덱. 가성비 덱. 아머드 고릴라, 수왕, 그리고 후부키, 그리고 지너스 박사, 아마이 황금볼. 애니에서도 소니 거기 터짐으로 소문나. 진짜 웃기네. 자, 모기가 그래도 뭐 많은 추천을 받고 있긴 하나, 뭐 후부키 아니면 모기죠 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동제를 전방에 놓는다 하여 아수라를 빼고요. 동제 아니요, 그래도 이게 제일. 아, 동제 그리고 힐러가 있어야 되니까 지너스 박스. 자, 그리고 가성비 추천덱에서도 동제가 앞으로 간다 하니 키가 많대. 자, 동제 그리고 황금볼 또는 사무라이, 아마이. 아마이가 진짜 필요해. 아마이 마스크. 사실 아마이 마스크 황금볼 사무라이 중에 두 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자, 동제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성비 추천덱 1, 가성비 추천덱 2. 전 탱이 너무 약해서 탱으로 쓸만한 SR은 아머드 고릴라라고 합니다. 아머드 고릴라. 자, 아머드 고릴라라고 합니다. 자, 가성비 추천덱 1번, 2번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꾸준히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이 가성비 덱이 안 나와요. 왜냐? 타츠마키랑 동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츠마키 일단 기준.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동제 나오냐 타츠마키 나오냐 둘 중에 하나는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요렇게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자, 전방에 크로비카리 탱크탑 아니면 백신맨 지저왕, 그리고 후부키. 가성비이기 때문에 후부키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셋 중에 두 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딜량 최고 덱은 동제 타츠마키인가? 그렇습니다.
베스트 덱. 아, 얘는 여기는 진짜 현질해야 된다. 자, 쿠로바키리, 쿠로비카리, 탱크탑 동제, 전방, 후방, 지노스 박사, 타츠마키, 사무라이. 완벽히. 동제마키. 타츠마키와 동제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현질 구성입니다. 타츠 뒤에서 폭딜 나오면 앙짜증띠. 자, 가성비 덱입니다. 가성비 덱, SR로 구성되어 있는 가성비 덱. 아머드 고릴라, 수왕, 후부키 또는 모기. 네, 후부키가 방어가 세거든요. 이성 이상 놓으면요. 위에 힐러 지나스 박사, 아마이 황금볼 놓으면. 맞아요. 저는 요거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긴 하네요. 가성비도. 요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극히 저와 우리 하비 가족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짜여진 가성비 덱이에요. 지금 사실은, 아마 원펀맨 실망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을 거예요. 유튜버 중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이 여러 가지 덱들이니까 여러분들 게임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가 떴어. 내가 황금볼이랑 아마이가 빨리 떴다. 그럼 여기서 나랑 맞는 덱을 조금 이런 것들 참고해서 구성해서 짜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여기 아수라도 사실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아수라 여기 셋 중에 두 개인 거죠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걸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덱을 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요렇게 쭉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요 순위와 그리고 추천 덱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모레 하나씩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게임 더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많이 봐주고 계신데, 지금 방송 많이 봐주고 계신데, 사실 제가 원바로 방송할 때는 진짜 뽑기 방송할 때나 140명까지 찍었어요. 140명까지 찍고, 어떻게 또 이게 원펀맨이 나와서 처음에 막 20명 보다가 30명 보다가 40명 보다가 이제 50명도 넘어갔는데, 아프리카랑 트위치에서 봐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